자, 오빠. 우와. 상자를 손까지 탔습니다. 장자의 명분. 야. 나도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 짜라. 어? 함 잡사봐, 잡사봐, 잡사봐. 맛있다. 천천히 소리가. 나도 손 다. 천천히 손 단단한데. 오, 다네? 진짜 그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잡사봐.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한번 눈이 밝아진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술을 벌거벗은 성을 알게 됐다. 큰 나무 뒤에 숨었다. 숨었다. 아담아,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하와가 저한테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뱀 가져요, 뱀 가져요, 뱀 가져요. 뱀 어디 없어, 없어. 나 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뱀이 저를 유혹하였습니다. 뱀이 누구야? 뱀이 이쪽에 있어야지. 자, 뱀이 여기 있다. 뱀 여기 있다. 저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아, 정녕 너희들이 이럴 것이냐 하면서 어떻겠지? 하면서 얘는 남자는 일하는 벌 평생 땀을 흘리고 여자는 걸려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줄 것이야. 그리고 사는 평생 흙을 먹으며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라 하시고 어느 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그의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좋은 소식인 것 같지만 이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건 뱀 역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상처 입은 승리자에 대한 매우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고 쫓아냈다요. 그 가죽 옷은 누구를 예표하지요? 어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가죽을 잡으려면 가죽 옷을 입으려면 한 명은 희생 피가 흘려야지. 피 예수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께 찬양 박수 영광 춤으로 춤으로 감사 똑같이자. 노래 응모를 하면서 도가도가도가 아야샤라이그에게 도가도가도가 행강카라우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주려 하시죠. 특히 우리는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3장을 기억해보세요. 상처 입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짓밟고 악의 근원을 이길 거라 하신 약속 말입니다. 저자는 이제 이 약속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의 복을 베푸시는지 밝혀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오호. 나이 든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유다의 순서가 되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유다, 유다 민족, 유대 민족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가 이렇게 창세기는 거치.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여기까지가
궁금하지요? 네. 자.